비 오네. 되게 오랜만에 비 오네. 조금씩 와가지고. 개구리 우산은 개쉐. 지약하면 안 되는데 비까지 오다니. 오늘도 고난한 출근길이고. 내일은 월급날인데 세금하고 뭐 내시도 못하겠다. 마가점이 너무 많아. 일단 치과랑 산부인과만 해도 10만원 넘어가 벌써.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보험료도 한 20 나가고 30 나가나. 그리고 돈 드릴 사람도 있어서 선물도 사야 되고. 아, 40 쓰겠는데 생활비 빼고도. 하, 큰일 났네. 돈이 왼수다. 이번 달에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나의 소망과 바래. 이번 달에는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그 막 엄청 열심히 노력을 안 했는데 좀 그나마 잘 되고 있다. 마감만 잘하면 된다. 근데 고객님 전화 안 받으면 힘들어. 아직은 그거 회사 출발. 회사에서 참외 깎아먹는 이상한 달에 몇 살인데 언니 그거 내가 손잡아 청소하면서 미숫가루랑 우유 다 흘렸어. 깎아야지. 근데 우유는 아까워. 물이 아니라 우유라서. 우리면 버리면 되는데 우유는 닦아야 돼. 이게 더러워요. 수건 빨면 돼요. 청소. 밥 먹어야지. 제 밥은 여러분도 예상하셨듯 라면입니다. 종이에도 다 해놓고 라면 먹게. 하지만 너무 땡겨 먹고 싶구나. 그리고 저녁도 요즘 먹을 게 많이 없어. 그래 치울 거 치우고 미숫가루 전에 어제 먹은 것처럼 얼음 타서 마시고 그다음에 밥도 좀 말아먹고 계란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있는 그릇 치우고. 아니, 미숫가루 많이 버렸어. 우유가 한 이만큼 있었는데 다 버려져 떨어져가지고 남은 우유 다 먹어 치울게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쏟은 게 아까워. 일단 소금 닦은 거 치우고 주스를 넣어서 꿀하고 그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돼. 섞어 먹어야지.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되고. 정리해놨더니 깨끗해지긴 했어. 좀 뿌듯하긴 합니다. 남은 가루에다가 우유를 섞어서. 우유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가루를 이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왜냐면 얼음 너무도 양이 많아져가지고 싱겁게 먹고 싶어. 너무 고소한 맛이 너무 지내도 그렇더라고. 아깝기도 하고. 그릇 치우고 수건 치우고 밥 먹고 그리고 쉬다가 자겠습니다. 잠깐 물러났는데 진짜 머리카락 이거 어떡해. 너무 아깝고 좀장제 붙어가지고 웨이브 다 망가지고 머리카락 다 망가지고 마음이 아파. 아쉽다. 힝. 그래도 힘들게 조립해서 좋네요. 치워야지. 밥가락 몸에 안 좋은데 밥가락 갖고 오기 귀찮아. 엄청 배고파요. 밥도 먹고 왔는데요. 김치도 있어요. 그랬지 뭐. 아깝긴 하죠. 설거지는 제가 할 거니까 괜찮고. 계란도 있어. 근데 이거를 오자마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. 지쳐가지고. 젓가락 갖고 올 힘이 없습니다. 일단은 맛있게 먹고 피로를 좀 풀다가 자야겠습니다. 힘들었다 오늘. 근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슬퍼. 내일이 월급날인데 보험료 내고 하면 여기가 저축도 진짜 더럽게 못해. 너무 슬퍼. 근데 배고파. 일단 맛있게 먹을게. 꿀을 좀 많이 넣었어. 가루가 많이 없는데 꿀을 넣으면 색깔이 꿀 색깔이 내려.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. 단맛이 날 수밖에 없는데. 맛있다. 이거 한 잔 먹고 잘 거예요. 오늘도 바쁘게 일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슬프고 콜 시간은 좀 많이 나왔어. 피곤해요. 그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